직접 만나봤습니다의 안지용입니다. 자, 누굴 만나고 왔냐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경연을 마치고 드디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탑7, 불타는 트롯맨의 탑7 기자 간담회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기사로 많이 찾아보셨죠? 그래서 그들이 직접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이 말하는 걸 직접 봐야지 뉘앙스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목소리를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3월 14일 상암동에서 열린 이 기자간담회, 근데 등장부터 아주 특별했어요. 제가 만난 날이 며칠이라고요? 3월 14일 바로 화이트데이죠. 그래서 이들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공식적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문이 확 열리면서 탑7이 사탕 바구니, 초콜릿 바구니를 들고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취재진들에게 하나하나 선물을 줬거든요. 저도 현장에 앉아있다 받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는 바로 이분에게 받았습니다. 자, 보셨나요? 저한테 초콜릿을 줄 사람은 다름 아닌 우승자 손태진 씨였습니다. 제가 달라고 손 내민 거 아니고, 영상에서 보셨죠? 손태진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걸 감사히 받았을 뿐입니다. 자, 손태진 씨도 이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쑥 다가왔나, 그것도 남자한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탑7, 이제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지는데, 각자 굉장히 위트 있는 자기소개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만나보시죠. 저는 탑7에서 따뜻함을 맡고 있는 손태진입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성실성의껏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7에서 분위기 메이커 담당하고 있는 신선입니다. 오늘 기자회 만나면 너무너무 설레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탑7에서 뜻기를 맡고 있는 민수현입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탑7에서 열정 파트너 담당하고 있는 김준현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7에서 비타민을 맡고 있는 막내 김현수입니다. 오늘 담당하는 분위기로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치 미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흥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7에서 단함을 맡고 있는 에버입니다. 마음껏 질문 해주시면 정말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에 걸친 경연이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공연을 마쳤을까요? 그 소감 먼저 손태진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감사한 상을 받고, 사실 그 발표 직후에도 제가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하얘진 것 같아서 정신을 좀 들기까지 며칠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각자 일정도 있었고, 그리고 토크 갈라 콘서트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던 시기라 정말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되돌아보자면 결승전 날 끝나고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차로 또 이동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청취자 직원분들께서 그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로 이제 트렁크 그 이벤트를 또 해주셨어요. 뭐 우승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 5개월 너무 고생 많았다면서 이렇게 축하를 받아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고요. 그날도 물론 밤늦게까지 안 자고 계속 응원을 해주던, 제가 해외에서 들어와 계시던 저희 부모님, 그리고 또 친척분들도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와서 같이 응원을 해줬는데, 또 함께하는 그 자리를 가지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축하한다 보다는 정말 모두 다 고생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실감이 나는 것 같네요. 저희 여기 이렇게 기자간담회도 열고 하니까 네,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직후 정신이 들기까지 며칠이 걸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기엔 손태진 씨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한번 우승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연륜, 여유, 그리고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준우승자 신성 씨의 소감입니다. 트롯의 붐을 일으킨 일단은 저 송가인 친구, 그리고 임영웅 우리 친구. 그때는 같이 움직였던 협력자로서 네, 되게 잘된 모습에 저도 너무 기뻤고요. 지금은 일단은 그분들이 있었기에 트롯이 아직까지도 평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었던 자리를 또 저희가 이제 불탄 트롯의 탑세븐들이 더 부과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각자만의 매력을 보여주면서 이 트롯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뉴트롯 시대로 이렇게 열면서 열심히 네, 하려고 지금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기성 가수에다가 기존에도 인기가 많았죠. 정말 잘해야 본전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성 씨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유독 약자로 지목을 많이 받았어요. 지목 받을 때마다 굉장히 어이없어했죠. 나를?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도발이 신성 씨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위 민수연 씨의 소감입니다. 경연을 하면서 저는 원래 기존에 해왔던 색깔을 좀 접어놓고 좀 색다른 시도와 이미지 변신 시도를 했었는데 그걸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에 극한되지 않고 정통 트롯도 하지만 또 새로운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했을 때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또 뿌리는 가져가 돼 여러 변화를 시도하면서 열심히 노래할 생각입니다. 네. 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는데 사실 불타는 트롯맨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자들은 묻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대중들이 일일이 그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일이라는 거죠. 결국 황영웅 씨의 하차에 대한 당시 상황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이 탑세븐의 심경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우승자인 손태진 씨가 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저희 경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저희 각자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서로 의지가 됐어야 됐고 그리고 정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자, 어떠셨어요? 저는 현장에서도 들으면서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하고 굉장히 성숙한 답변을 들려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경연에 임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누군가 콕 집어서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그렇고 이 자리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과오를 들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탑7으로 선발된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탑7은 경연자 입장에서 더 집중해 각자 무대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됐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어찌 보면 우문 현답을 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불타는 트롯맨 하면 자연스럽게 미스터트롯2가 떠오르죠. 선택의 기로에서 왜 이 탑7은 미스터트롯2가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했을까요? 1위부터 3위가 전한 소감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뭔가 저는 타장르로서 그 문구가 너무 좋았거든요. 물이 다른 트롯, 결이 다른 또 프로그램인 만큼 다양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무대가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제 자신만의 약간 확신 그리고 또 그런 신뢰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시즌 1 때 출연자로서 2를 나가게 된다면 식상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재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불타는 트롯맨 나온 이유는 좀 그래도 이쪽에 나오면은 조금 더 신선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시즌1 때 이 제작진분들이 워낙에 그 탑6, 탑7 분들을
스타를 워낙에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기획력을 보고 이쪽을 제가 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인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불타는 드럼맨이 원석 발굴의 그 취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9년차 활동을 했어도 아직까지는 정말 대중들에게 이름을 많이 알리지 못하고 얼굴을 많이 알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원석이 되어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불타는 드럼맨 와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자 생각하고 네, 출연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신성 씨의 멘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미소트로 시즌1에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중도 탈락을 했죠. 그래서 또 나가면 식상할 것 같았다.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은 처음으로 론칭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을 기획했던 PD, 작가, 제작진이 불타는 트롯맨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명웅, 영탁 등의 스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획력을 보고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4, 5위부터 7위는 어떠한 이유로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한 것일까요? 당시에 망설임이 아예 없을 정도로 제가 아마 배팅 중에서 계약했을 때 한 4-5번째? 거의 제일 처음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단지 딱 그것뿐이었어요. 맛있는 식당에서 요리를 하는 주방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싶기 위해 이곳에 망설임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리고 불타는 트롯맨도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는 가장 잘 맞는 시작점이라 생각해서 그냥 고민 없이 불타는 트롯맨을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고편부터 사실 눈두가 끌렸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희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장 솔직하게는 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이쪽에 마음이 들었고 더 끌리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불타는 트롯맨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앞선 그 노련자분들과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원성이라는 그 것과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제작진분들에 대한 믿음과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결정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MBN 방송국이 바로 저희 집 앞에 있거든요. 뭔가 저는 그 최소한 남들보다 좀 유리한 환경에서 내가 방송 뭔가 참여할 수 있겠다. 우리 집 안방에서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소박한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이제 탑7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공연과 더불어 스피노프 프로그램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들이 던지는 출사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앞으로의 저의 활동에 있어서 경연 때보다 더 힘들고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제 1대 불타는 트롯맨의 왕관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울 것 같은데 그만큼 더더욱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준 우승자로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숨은 명곡을 이렇게 대중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숨은 명곡을 불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면 히트곡을 남기는 가수가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데 이 자리에 걸맞게끔 열심히 활동하고 또 진솔되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이쁜 모습 많이 보여드리는 가수 민수현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무대를 보면서 그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퍼포먼스 트롯의 1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탑세븐의 비타민, 불트의 비타민, 더 나아가 전국의 비타민이 되는 그날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전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식에서 단짠이 정말 최고의 궁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무대에서 달고 짜고 단짠을 정말 골고루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치미소 유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신 관심과 성원에 걸맞은 탑세븐에 걸맞은 무대를 앞으로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올드스타가 준비한 불타는 트롯맨의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냐고요? 이제는 개별로 들어갑니다. 자, 우승자 손태진 씨를 비롯해서 화제의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스타개론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이분들을 지지하는 많은 팬분들 그리고 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세요.